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과거 5.18 관련 발언으로 좌익 세력 등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대구 중남구 후보인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좌익 매체들과 광주 5.18 관련 단체 등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비대위 안에서도 박은식, 김경률, 한재하 비대위원 등 이른바 호남인맥이 집중적으로 공천 철회를 주장하자 공관위에 공천 여부 재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힘 공관위가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힘 내 흐름에 대해 국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과 우파 성향 국민들을 중심으로 만약 국힘이 공천이 확정된 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공천을 결국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힘 공관위의 결정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연 뒤 도태우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표방했다는 점,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변 당시 변호인 출신인 도태우 후보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명예회복을 위해 북한 개입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 북한 개입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말한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과거 5.18 관련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되자 도태우 후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19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왜곡 방송, 조총련의 활동 등 북한의 개입 시도에 대해 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5.18 북한군 개입을 제가 주장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도 후보는 또 12일에도 사과문을 내고 지난 며칠간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았다면서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천 재검토 방침에서 물러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재검토 지시 이후 국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우파 성향 국민들의 반발이 한동훈 비대위나 공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만약 좌익 세력의 공세에 이번에도 밀려 지역구 주민들의 정당한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철회할 경우 국힘 탈당은 물론이고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국힘을 찍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또 의식 있는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 공천 재검토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만약 국힘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다면 이는 바로 이번 총선에서 국힘의 폭망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절한 몰락, 나아가서 윤석열 정권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권순월TV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내보냈습니다. 또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신해 국민들을 일깨우고
국힘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한 내용 중 핵심적 내용들을 활자로 다시 정리해 페이스북과 블로그에도 바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권순월TV의 관련 영상에도 국힘이 끝내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힘에 반드시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도 도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등 영남 지역은 물론 특히 우파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힘 후보가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상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서울 등 수도권 시청자들의 반발도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국힘이 만약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는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부당한 공천 취소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과 공천 취소 후 도 후보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할 경우 현재 국힘의 행태에 격앙돼 있는 대구 지역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국힘이 뒤늦게 다른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오히려 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도 국힘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국힘은 도태우 후보와 접촉해 도 후보가 자신의 과거 5.18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문을 내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고 공천 철회 방침을 없었던 걸로 해설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한편 도태우 후보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천 유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소위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두 차례나 사과문을 낸 데 대해 애국 세력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는 비판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겠느냐며 이해하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반응 모두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도태우 후보는 이번 사태 과정에서 애국 시민들이 그의 공천 철회를 막기 위해 보여준 열렬한 성원 그리고 엄청난 분노, 그 의미를 잘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애국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다양한 반응들을 가슴 깊이 인식해서 이번 사태 과정에서 도태우 후보에 대한 격려에서 실망으로 바뀐 분들의 그 심장까지 잘 헤아려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저질 좌익 세력과 맞서고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등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도태우 후보가 이번 사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해야 했던, 명심해야 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도태우 후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었던 것은 그동안 도태우 후보가 보여주었던 올바른 모습들과 앞으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나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함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현재 한국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5.18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얼마나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거리가 먼 일방적 전체주의적 풍조가 지배하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제도권의 기득권 비좌파 정당에서도 5.18과 관련해서는 양심의 자유도 없고 토론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앞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도 비좌파 정당 또는 우파 정당의 구조가 국민의힘 복식 구조가 아닌 5.18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다른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결국 이번에 두 번이나 사과문을 낸 것도 이게 결국 국민의힘 공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도 그렇지만 5.18과 관련해서도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1980년 5월 당시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대로 추적하고 표현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당들의 국회의석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는 국힘 등 출마하는 우파 정당 후보의 면면을 판단한 뒤 결정하겠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이나 5.18 가짜 유공자 척결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거의 없는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다른 우파 정당을 선택할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기존의 몇 개 군소 우파 정당, 가령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이나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공화당 등 몇 개 군소 우파 정당이 있는 데다가 마침 최근 부정선거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민경욱 전 의원 주도의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약칭 공명선거당도 출범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지역구 투표와 마찬가지로 국힘 계열 정당을 전적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도 계실 것이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군수날TV 시청자들 중 압도적 다수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의 신물을 느끼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일 것이고 강론에서 지지하는 정당의 차이는 각자 정치적 선택의 자유라는 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힘 비대위에서 처음으로 노태우 변호사의 공천 철회를 주장했던 광주 출신 의사인 박은식 비대위원 관련 내용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지역의 국힘 후보로 출마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국힘 비대위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재검토 또는 공천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해 이규홍이라는 한 시민은 박은식 비대위원의 페이스북 댓글란에 다음과 같은 꽤 장문의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쭉 읽어보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적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을 보고 여론을 읽기 바랍니다. 경선 거쳐서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를 맹비난하는 막대 먹은 좌파들과 이에 동조하는 제2의 이준석류 프락치들이 국민의힘과 비대위에 즐비한 것 같아 당원으로서 주장합니다. 이분이 아마 국민의힘 당원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원래 아마 당원 게시판에 먼저 올린 뒤에 당사자인 박은식 비대위원 페이스북에도 올린 걸로 추정됩니다.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한동훈, 김경률, 박은식, 한지아는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좌파들이 한마디 하면 그들의 눈치만 보고 중도 타령에 혹해서 그들의 비위만 맞추다가는 선거 폭망합니다. 문재인 패거리에 탄핵 선동당하고 4.15 선거 이용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또 이 관계에 이용당합니까? 민주당은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라 칭하고 이 두 분들의 파멸을 마음대로 말해도 그냥 공천합니다. 천안함 자폭설 주장하는 박선원도 공천하고 거짓 조작으로 천공 의혹 주장한 부승찬도 공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공천에 어떤 반응했나요? 6.25를 북침이라 해도 김일성, 김정은을 칭송하고 개혁군주라 해도 연대하고 주요 공직에 마음대로 앉히고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주장해도 연대협력 공천까지도 하는 민주당입니다. 탁현민은 가공할 음담 패설에도 고위공직 국권 당당히 했고 이재명과 조국은 막장 범죄에도 저렇게 뻔뻔한데 국민의힘은 당원들은 팽개치고 도대체 누구 비위 맞춥니까? 우파 분열 파괴 앞장선 프락치 이준석이 나가니 자폭 조장하고 지지층 분열의 앞장서는 지도부가 또 등장하네요. 한동훈은 우파 말살 앞장서는 짓거리 그만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공천이 막장이어서도 지지할 인간들은 결정적일 때 뭉칩니다. 2024년 3월 11일 나온 KBS TV조선 선거구별 여론조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폭망일 것 같은 민주당 지지가 실제는 어땠나요? 한동훈의 환호하는 건 겉모양일 뿐 지지자들은 뭉치잖아요. 인천, 계양, 광진을 중성동, 마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강세 아닙니까? 심지어 분당을과 중성동에 전현희와 윤인숙 보세요. 비대위 생각대로면 중도가 이탈해서 서울 경인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야 정상 아닌가요? 중도 타령하면 폭망합니다.
선거에서 중도는 더욱 기권합니다. 투표율이 100% 아닌 55 내지 65%인 총선이고 대선에서도 많아야 75% 내외잖아요. 투표는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지 이도 저도 아닌 관전자는 투표장에 가지 않아요. 중도 타령한 유승민, 이준석, 김근식류가 선거에 필패한 사례가 증거이고 무수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그 증거들입니다. 도태우 공천 취소하면 투표 기권하거나 무소속 찍겠습니다. 국힘이 폭망하는 꼬라지를 실증토록 하겠습니다. 5.18이나 김대중 노무현을 금기어로 받들고 비판적 시각조차 벌벌 떠는 국민의힘이 우파 정당입니까? 이런 기회주의 정당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비대위원들은 우파 정당 짓뭉개는 게 목적인가요? 정체성도 없는 더불어당 제2중대나 기회주의 정당이 목적인가요? 사태 발생 시 가족들 당원 5명 모두 탈당하고 주변 동조자들과 함께 국민의 짐을 저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공감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당원들의 분노를 보면서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아뜨거라 더 이상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면서 도태우 후보를 설득에 적당히 절충하면서 공천을 유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